소통 맞추기. 자, 정중앙에 일단은 눈대중으로 맞춰. 굳이 이렇게 하고 물레를 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물레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중앙을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좀 그래도 꼼꼼히 맞춰요. 너무 대충 맞추지 말고. 맞추고, 칼을. 이 굽통이 똑바로 만들어졌다면은 칼을 여기다 살짝 대봐. 근데 자꾸 한쪽만 닿는 경우가 있어. 얘도 지금 여기만 더 깊게 파요. 여긴 닿지 않아. 그러면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어졌다. 이 중앙을 저기로 1mm만 밀어줘. 너무 많이 밀지 마요. 근데 이게 또 굽통을 똑바로 만들면 좋은데 어쩔 때는 여기에 맞추면 맞는데 여기에 맞추면 안 맞아. 비대칭으로 만들면은 적당한 지점을 찾아요. 아니면은 요 위에다 선을 그어도 돼. 근데 얘는 이제 여기도 약간 찌그러지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기준으로 해야겠다. 여기가 더 튀어나왔으면 좀 이상한데. 요 정도에서 그냥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또 맞아. 여기만 살짝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래서 굽통을 너무 얇게 만들면 안 되고 좀 두툼하게 만들어야 내가 깎아서라도 맞추게. 그래서 얘도 흙을 얘 움직이지 않게 45도로 눌러주고 얘도 얘가 완벽하면은 많이 붙여도 되는데 얘 중심 제대로 안 잡았는데 여기다 흙을 많이 붙이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칼은 일로 가져와서 중앙 손가락이 너무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고 살짝 더 가. 얘가 좀 더 나오게. 그 얘네들은 이렇게 해주고 얘만 들어. 얘만 들고 얘는 하다 보면은 약간 여기를 살살 스쳐주고 있어요. 그냥 얘가 공중에 떠서 이렇게 하진 않아. 약지를 살살 스치면서 왼손은 이렇게 감싸고 얘를 여기다 대. 그래서 칼날을 옆에서 긁지 마시고 약간 몸 앞쪽에서 날이 옆으로 들어가서 줄줄줄줄 사과 깎듯이 애들이 나오게. 찌꺼기들이. 그리고 팔은 당연히 허벅지에 올려줘야 돼요. 딱 붙이고. 이 밑에가 좀 안 맞네. 이 국화를 쥐는 손이 힘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랑살랑하지 않아. 여기가 힘을 세게 주고 있어. 고정하는 힘. 깎고 윗면 이렇게 깎았죠? 윗면 깎을 때는 얘만 들어. 얘만 들고 칼도 이렇게 되는 거야. 긁는 거 아니에요. 긁는 거 아니고 칼을 옆에서 밀어 넣어. 얘도 똑같이 옆으로 살살 깎아. 깎고 이 중앙이 안 맞네. 여기도 칼날이니까 안에도 좀 깎아도 되는데 이게 좀 질다. 구통이 좀 그래도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컵을 하나 주세요. 맞춰놨으면 혹시 자기 컵이 찌그러진 분 있어. 이쪽으로 길다 그러면 살살 약간 맞추세요. 맞추고 그 다음에 더 빨리 맞추려면 선을 옆구리에 그어놔줘. 약간 안 맞네. 그래서 선을 몇 줄 조각을 해놓고 얘를 꽂고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 근데 이게 똑바로 만들면 괜찮은데 얘 컵 위에 자를 때 살짝 사선으로 띄면은 여기가 안 맞을 수 있어. 여기 기준이에요. 엉덩이 부분. 긁었더니 여긴 닿지도 않고 여기만 닿아. 그러면은 일로 튀어나온 거잖아요. 절로. 또 똑같이 조금 1mm만 밀어줘. 1mm만. 또, 근데 왜 이렇게 안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컵이 똑바로 만드는 건 기본이야. 조금 위에 살짝 안 맞는 것 같아. 하여튼 최대한 내가 하는 만큼 최대한 신경 써서 맞춰요. 그 다음에 옆면부터
손 자세 약지로 살살 그 대주면서 얘를 이렇게 대. 그리고 얘도 긁지 않고 앞에서 너무 많이 깎지 마요. 되게 얇게 얇게 1mm도 안 되게 여러 번 힘을 주면서. 얘는 지금 엉덩이에 살이 많아. 엉덩이 쪽에 살이 많으니까 옆면도 한번 체크하고 일자로 깎을 거면은 밑에는 굳이 너무 많이 깎지 않아도 돼. 살살 사라지게. 근데 이게 살살 사라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윗면이 깎으려고 봤더니 이렇게 뜰 때 약간 이렇게 씹어 먹었어요. 그러면은 자꾸 걸릴 수 있으니까 내가 편하게 깎으려면 얘를 좀 없애줘. 없애주고 윗면 할 때는 손, 옆면 할 때는 이거, 윗면 할 때는 얘만 일어나. 얘 뭐 이 정도. 얘가 여기에 여기다 대는 건데 얘는 지금 많이 울퉁불퉁하네. 그럴 땐 옆에 칼날이잖아요. 옆에를 이용해서 좀 잘라줘도 돼.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가운데부터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칼날로, 칼날이 공중에 떠 있는데 옆에 흙들이 지나가면서 깎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너무 튀어나오고 이런 게 있으면 힘을 더 주지 말고 힘을 약간 위로 들어서 고정을 해요. 고정. 칼을 고정해. 일단은 어느 정도 수평으로 맞춰놓고. 얘가 두께가 좀 있네. 습관적으로 계속 두드리면서. 그리고 깎아 들어갈 때마다 얇아지니까 속도, 소리가 아까랑 달라. 그리고 여기 뼈에 진동이 있어요. 소리가 점점 달라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컵을 만들 때 안에 모양이 약간 둥글게,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하는지 직각으로 하는지에 따라 굽 모양이 정해지는데, 얘는 제이님 거의 직각으로 하시잖아요. 완전 딱 직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안 굽이야. 여기 두께는 자기 몸 두께를 고려해서. 컵이 얇으면 얘도 좀 얇아야 되고, 되게 두껍게 만들었으면 여기도 두껍게. 위에서 내리면서 깎아도 돼요. 여기도 칼날이기 때문에. 약지가 공중에 떠있지 않아. 약지가 어딘가를 항상 대주고 있는 거야. 여기를 대주고 수평으로 가세요. 가운데만 자꾸 파지 말고 일단 수평으로 계속 가. 그대로 수평으로 가는 연습. 다 왔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높아. 그럼 여기를 이렇게 높을 필요가 없으면 잘라.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 이것도 하실 때 너무 호호 불면은 현기증 나니까 요 얘로 칼날로 긁어 모아요. 찌꺼기를 이렇게 모아서 없애요. 하시고 했는데 얘가 너무 각졌어. 너무 각진 거는 우리가 이가 나갈 수도 있고 불편하니까 모서리 살짝 쳐요. 느낌이 좀만 더 할까? 바닥 두께는 옆면 두께보다 조금 얇게. 바닥 두께는 옆면 두께보다 두꺼우면은 마르면서 바닥이 다 터져 있어요. 그리고 도자기 말리실 때는 이렇게 말렸다가 또 이렇게 말렸다가 골고루 말리게 뒤집어 줘야 돼. 한쪽으로만 계속 두지 마시고
갈라질 수 있어. 이게 마르는 속도가 달라. 부분마다. 가장자리부터 말리기 때문에 바닥이 제일 늦게 마르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줘 가면서 말려야 바닥이 안 터져. 이제 그만해야겠다. 자, 이렇게 하고 스폰지 꽉 짜서 그냥 떼지 마시고 마무리는 항상 다 해놓고 스폰지질 한번 하면은 애들이 더 완성도가 있어. 표면도 깨끗하고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 안쪽에 여기 자국이 찍혔을 수 있어요. 그래서 꽉 짜서 여기까지 마무리 깔끔하게